선생님께서는 백자 작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선생님 생각하는 백자에 대한 매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. 백자는 우리가 그 피부처럼 우리의 피부처럼 그 과거서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가 사랑해왔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녹아있는 가장 우리다운 하나의 어떤 그릇이 되겠죠. 제 개인적인 어떤 취향 자체가 조금 담백하고 단아하기도 하고 또 단정한 어떤 그런 그 느낌의 과거에 우리 그 조선시대 때 하나의 어떤 그 선비적인 하나의 정신이랄까요? 어떤 생활 정신 그 자체를 작업 속에 끌어들여서 그런 거를 조금 일상에서 모두 다가 그 쓸 수 있는 네, 어떤 그 공의 정신이랄까요?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믿음 속에서 작업을 하고 또 보여드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.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색에 대해서 가장 그 예민하고 또 그 백색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색깔을 그 분류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민족이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듯이 백색만큼 우리 민족을 이렇게 대변하고 또 좋아하는 어떤 그런 민족이 없을 텐데 이 백색과 이 블루 그리고 철화 예, 철사죠 예, 그런 거에 그 상관관계는 아마 띌래야 띌 수 없는 하나의 어떤 궁합과도 같이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관계인데 저는 주로 그 작업을 형태와 또 단순한 하나의 백색, 단순한 형태와 백색과 또 가장 그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색깔이 되겠죠. 문양이라든가 그런 표현적인 것을 가미해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.